도토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게스트 분은 좀 누가 봐도 아니다 라고 나올 머리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나이는 20살. 누가 봐도 그냥 아줌마 파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 나와버렸습니다. 머리 길이가 짧은데 이렇게 말지 않으면은 파마가 풀린다고 해서 디자이너 분께서 지금 많이 속상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머리를 완벽하게 복근할 수 없어요. 왜냐면 머리를 갖다 붙여야 되면은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워낙 머리가 짧고 컬이 너무 강해가지고, 물론 그 디자이너분은 열심히 해주신 거겠지만 손님이 저렇게 속상할 정도면은 성공한 머리는 아니잖아요. 최대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살려야죠. 머리 받으시고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네,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하기 전에 저한테 궁금한 거나 뭐 불편했던 거 다 말씀해주세요. 제가 조금 들어야 될 거거든요. 일단은 이 파마를 좀 어떻게 풀고. 네.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피부 봐서 볼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상담이 안 돼. 상담이 안 됩니다. 그냥 다른 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피부 나와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살려봅시다. 얼마였어요 머리가? 15만 원이요. 네? 왜 15만 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아이로폼이라고. 아, 진짜 싫다. 세게 말려. 고데기로 필려봤는데 이건 안 펴질 것 같은데. 안 펴지고. 네. 젤 발라도 계속 말려서 올라가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머리를 펴봤습니다. 머리 핀 디자인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 이용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머리 펴지신 거 보고 빗자 잠깐 했는데 커트선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머리를 말리고 커트선부터 확인을 하고요. 어디가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지금 옆머리 딱딱입니다. 덮는 길이 옆머리. 뒷머리 선이 이제 보시면은 안에 양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내려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려놨을 때 양쪽이 더 많이 뜨고 모량이 더 많겠죠. 가마 위치는 좀 정중앙에 있고요. 머리가 층이 정말 많이 나서 덮을 수 있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지금 방방 뜨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머리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덮는 머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끊기고 끊기고 끊겨가지고 여기는 볼륨이 살았지만 옆에 같은 경우도 층을 너무 많이 내놓고 덮을 수 있는 머리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멈춰버렸잖아요. 그 머리 좀 이렇게 부해진 거예요. 머리 봤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쵸? 층 맞추는 작업부터 시작을 할 건데 윗머리는 건들면 안 될 것 같고요. 옆머리와 뒷머리가 중점적으로 커트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밀렸죠. 오늘 디자인은 사실 뒷머리에서 판명이 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잘 커트해야 됩니다. 바리깡에다가 눈물을 이제 끼워서 올려 쳐볼게요. 네, 여러분 정말 엄청난 변화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망한 머리 살 내기 끝. 궁금한 건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하나 절대 하시면